PX랑 라이브랑 같이 하게 된 통합 리그인데 라이브 선수 중에 유일하게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파이팅해요. 파이팅. 16강에서 이제 운이 좋게도 송진호 선수를 이겨갖고 이제 8강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번 게임도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8강 상대가 조경원 선수라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하는데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8강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조경은 선수와 최성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라이브의 유일한 선수입니다. 조경은 선수예요. 네, 라이브에서는 마지막 남은 조경은 선수입니다. 승률 100%, 총 레그수에서도 1패만을 기록한 조경은 선수인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아주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던 조경은 선수입니다. 오늘 응원하게 되는 그런 선수죠.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즐길 수 있을까요? 최성현 선수입니다. 네, 즐길 수 없죠. 네, 즐길 수 없는 경기이고 네, 최성현 선수 저번에 인상 깊었죠. 네, 송진호 선수를 굉장한 경기력으로 잡고 네. 올라왔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선전에서 한 번씩 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던 최성현 선수인데 오늘 첫 게임이거든요. 네. 네, 첫 게임 어떻게 긴장감을 좀 덜어내고 게임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난 네. 방송 경기만큼만 최성현 선수가 해준다면 와 그럼 네. 조경원 힘들죠? 예. 네. 그렇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네. 네. 149 아웃이 네. 아직도 인상 깊은 그런 최성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동적인 샷을 구사한 우리 조경원 최성현 선수 성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참고로 조경원 선수는 사실 자기가 4강을 올라간다면 네. 누구랑 만나고 싶냐라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었는데 네. 최민석 선수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자, 과연 네. 여기를 이겨서 올라가서 만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여기까지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최성현 선수 선으로 경기가 치러지겠는데요. 오늘 좀 어때 보이시나요? 오, 좋은데요. 불감은 뭐 예전에 그 최성현 선수 뭐 다른 경기를 봤을 때도 네, 불은 굉장히 네. 잘 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오늘도 샷이 좋네요. 자, 조경호 선수는 자, 풀 두 발에 싱글 7 맞으면서 자, 107점 네. 이었어요. 자. 와, 오늘 샷 좋은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성공. 이거 한 발 정도는 네,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경호 선수가 여기서는 해트트릭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조경호 선수도 사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경기력이 향상되는 선수 중에 하나라서 네. 이 처음에 어떻게 두 선수가 좀 잘 풀어나갈지 누가 더 빨리 몸이 더 풀릴지 그러니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 차는 아까 1점 차였었는데 자, 한 발 7 그리고 불 마지막 불 최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송진호 선수와의 경기처럼 초반에 좀 많이 끌어올려 놔야 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원 선수는 지금 오늘 나오지 않은 그 손현준 네. 이럴 때 2등을 했던 네. 해외 대회 때문에 어떻게 스케줄 좀 안 맞아서 못 나왔는데 조경원 선수를 응원한다고 네. 꼭 저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사실 뭐 떨어지길 바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더 동갑내기 절친인데 네. 라이벌 관계라서 네. 네. 아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그렇죠. 하이톤 노리나요? 노렸는데 안 되고 네, 불 120점. 네,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은 네. 쏴서 아웃 차트가 뜰 수 있다면 도전해 봐야죠. 네, 네. 자, 아웃 차트에 먼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네. 자, 싱글 9. 안정적인 이야, 이거 일단 무조건 하나 쏴야죠. 네. 네. 154점.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154점은 네, 뭐 깔끔하게 남은 겁니다. 네. 점수가. 자, 여기서 조경원 선수가 톤 이상 해준다면은 아주 좋은 어레인지 남겠고요. 오. 자, 하나 더.
156점. 자, 조경원 선수 알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조경원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156이면은 조금 어렵죠. 네. 자, 154. 자, 불. 불불 18 트리플. 18 트리플. 와. 와, 이러면 잠깐 고민이 됩니다. 네, 뭐 네. 14 트리플 가도 되고요. 아니면 14 트리플이나 20 트리플. 네. 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 네. 트리플 가네요. 네. 자, 조경훈 선수도 한 군데 두 개를 쏘고 네, 20 트리플 두 개, 18 더블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20 트리플을 잘 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굉장히 떨릴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거 브레이크하면 아, 아래쪽 맞았네요. 자, 이러면 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막판에 자, 불에 들어가지 않고 싱글 자였습니다. 82점. 자, 이러면 최성현 선수 32점이거든요. 많이 하는 아웃인데 자, 싱글. 네, 더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오. 야! 저번에 기가 막힌 마무리로 네. 네, 마무리를 보여줬던 최성현 선수인데 네. 야, 아쉽네요. 그때도 이제 149점을 19 트리플, 20 트리플, 네. 10, 16 더블로 마무리했었던 최성현 네. 선수라서 네, 16 더블 아주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지금 뒤에 관객 중에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송지훈 선수를 살짝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면 송지훈 선수 꼭 그런 얘기 하죠. 아, 나랑 할 때는. 조경원 선수는 TV 좀 휘어졌나 봅니다. 네. 다시 갈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네. 자, 첫발 불 16 더블. 오, 하나. 아, 아이고, 네. 가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까운데요. 아, 네. 이거 뭐 거의 떠먹여줬는데 뱉어버렸네요. 네, 조경원 네. 아. 자, 8 더블입니다. 최성현 이거 마무리 해줘야죠. 네. 오! 버스트. 11 더블 들어갔어요. 버스트. 이래서 적은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아, 지금 최성현 선수 이전 라운드에 8 더블 노렸을 때 좀 핫한이 났었는데 그걸 의식하면서 좀 네. 위에다 던져봤는데 11 더블 들어갔습니다. 조경훈 선수 막 뭐 팁 네 보고 있는데 뭐 크게 저 팁에 지금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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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자, 8 더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첫 번째 공이 조경현 선수가 챙겨갑니다. 네. 부사일생이네요. 네. 네.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경현 선수 입장에선. 네. 아, 최성현 선수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거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네. 충분히 그 경기를 조금 더 유리하게 계속 이끌고 가고 있었고 찬스도 세 번이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짝네. 아. 아쉽네요. 아, 저 뒤에 있네요. 송진호 선수 모습 보이네요. 네. 네. 아, 지금 최성현 선수는 아웃 차트를 네 번이나 네, 날리면서 경기 패배를 했고요. 자. 야, 첫 시작이 자 6이긴 한데 20-0 챙겨오고 점수까지 네. 가지고 가는 조경원 선수고요. 최성현 선수 괜찮습니다. 이게 뭐 3레그 뭐 끝이 아니라 뭐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네, 뭐 버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괜찮습니다. 처음에 못 풀었다 생각을 하고 네. 집중해서 게임을 하면 뭐 아직 경기 결과 모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성현 선수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경원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방심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방심하면 그냥 네.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도 그 첫 공일 경기 조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좀 경기 결과 경기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네, 최성현 선수가 잘 이용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뭐 공일만 봤을 때는 뭐 방심을 할 게 아니라 네, 집중을 해도 네네. 모자를 판이라서 지금 네. 그렇죠. 저리 폭발력 있는 모습 보여줘야죠. 네. 자, 일단 20 계속 트라이 하고요. 조경원 18까지 아~ 네, 지워냅니다. 7. 자, 지금 최성현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6.0 쏴주고 있고요. 계속 꾸준하게 이 상태로만 쭉 쏴준다면 분명히 찬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 칸. 아쉽네요. 이번 라운드는 확실히 좀 아쉽습니다. 네. 세 발을 썼지만 점수는 올리지 못했고요. 자, 그랬는데 한 발에 지워버리는 조경원 선수고 자, 16까지 한번 봅니다. 아. 자, 투마크. 네, 그래도 효율 나쁘지 않았어요. 네, 첫 발. 최성현 선수한테 기회를 조금씩 네. 불씨를 조금씩 살려주고 있긴 한데 네. 살려야죠, 이거 찬스. 16. 아, 너무 빨랐네요. 이러면 15 가나요? 15부터 네, 16이 안 보이나 봅니다. 네. 네. 좋아요. 자, 6마크.
139점으로 그래도 추격을 합니다. 자, 영역 가져가고 15 가겠죠? 네. 15 지우고요. 불까지. 아, 네. 자, 깔끔하게 5 마크. 자, 지금 최성현 선수도 5점대를 쏴주고 있는데 네. 네, 이게 후공 네, 20을 잡았냐 못 잡았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자, 딱 그 3라운드에 세 발 쓰면서 3 마크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좀 크네요. 자, 불. 더블 불 하나 더 들어가면 아, 점수는 오버했는데 네, 4점 네. 차인 상황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불 먼저 지웁니다. 네. 20 가고 마지막 불! 네. 갑니다. 네,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막판에 불 들어가면서 일단 첫 번째 세트는 01 그리고 크리켓까지 접수를 하면서 자, 첫 번째 세트 조경원 선수가 챙기는 상황이네요. 네, 조경원 뭐 선택 좋았습니다. 왜냐면 불 맞고 막판에 또 긴장돼서 미스하면 네, 이거 금방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첫 세트는 약간 조경원 선수한테 네, 행운이 조금 네, 물론 실력이 갖춰졌지만 약간의 행운의 여신이 좀 조경원 쪽으로 기울지 않았었나 1세트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네요. 자, 이제 2세트로 들어갑니다. 네. 야, 터치작 좋은 조경원 선수. 아, 몸 확실히 이제 좀 부담감이 좀 떨어 좀 내려놨나요? 네. 자, 뭐 샷이 안정되고 있는 조경원 선수고 최성현 선수는 무언가 지금 조금씩 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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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집중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113점. 자. 오. 네, 하나 빠졌고. 오! 이거 크죠? 네, 네. 뭐 떨어지는 걸 자꾸 신경 쓰는데 뭐 원래 평소에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유독 신경 쓰는 것 같네요. 네. 자, 반면에 그렇죠. 최성현 선수는 샷 안정감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잡아 줬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죠. 찬스 잡았어요. 네. 네. 이번 세트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조경원 집중해야죠. 네. 오. 빠지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봤던 조경원의 아직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베스트 네. 컨디션 아닌 것 같은데 자 최성현 선수 여기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근데 네 확실히 지금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그래요. 위기 이후에 더 불타오르는 듯한 최성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조경원 선수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던 최성현 선수고 오히려 조경원 선수가 조금 산만해졌네요. 네. 본인이 좀 네 저 원불 쏘고 네 톤 쏘고 이게 좀 약간 네네. 멘탈을 못 잡은 것 같은데 자 오 오 하나 더 갑니다. 최성현 3연속 헤트트릭을 했네요. 자, 조경원 선수 여기서 헤트트릭해서 따라가줘야죠. 왜냐면 최성현 아 하하. 선수가 아까 마무리 버스트가 분명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145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네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자, 이제 불불 19더블. 아, 여기서 못하면 조경원이 끝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네, 네. 이전 공일에서도 마무리 때문에 조금 네네. 힘들었었죠. 그렇죠. 아, 18 트리플. 어, 18 트리플로 갔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네. 네, 남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18 트리플을 하나 더 가고 15 더블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뭐죠? 20 트리플 가나요? 아, 20을 한번 봤는데. 네. 네, 14. 아, 네. 자, 50점 남기는 최성현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조경원 선수가 이 145점을 마무리를 할 수 네. 있느냐 이거든요. 조경원도 15트리 잘 쏩니다. 네. 15! 아! 아, 이게 또 싱글에 맞네요. 아, 또 제가 괜한 얘기를 한 듯한데. 30점을 넘기고 최성현 선수. 자, 불 마무리! 와! 자, 3회 16더블입니다. 자, 또 자, 32 남았는데요. 16더블. 이야, 싱글이에요. 어, 최성현 선수 너무 아까운데요, 아, 지금. 네. 전 세트에서도 이런 광경이 나왔었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신경이 쓰이거든요. 전 반에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15 싱글이면 5 트리플.
와. 투리플까지. 투사일생. 네. 힘들게 돌아가네요. 네. 01 그래도 조경원 선수가 챙겨갔습니다. 자 이러면 최성현 선수는 네. 약간 궁지에 몰린 듯한 지금 상황인데요. 아 지금 최성현 선수 너무 안타깝네요. 아. 굉장히 불감이 조경원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마무리해서 네. 네. 아, 아까 그 첫 세트에 네. 마무리 못했던 게 좀 네.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아무래도 버스트가 나왔다는 거는. 네. 자 일단 뭐 공이 한번 여기서 치우고 그렇죠? 네. 크리켓에서 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5 출발. 네. 자 조경원 여기서 이제 좀 살아나나요? 오. 자 19. 네. 오. 지금 조경원 선수 확실히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듯한 네.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지금 최성현 선수가 샷은 굉장히 좋은데 아 살짝 그 기복이 살짝씩 보이는 이유가 최성현 선수가 버릇처럼 그 백에서 릴리즈 나올 때 좀 힘이 들어가는데 오. 그게 일정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나인 찍는 조경원 선수예요. 야, 한 번의 찬스를 살렸네요. 네. 네.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최성현 선수 지금 네 똑같이 나인 마크 찍어주면 됩니다. 네. 네 뭐 빈틈 보이니까 바로 들어오네요. 네, 오늘 뭐 8강에 올라온 선수들은 언제 나인 마크 쏴도 뭐 이상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밥 먹듯이 네. 네네. 자 그래도 막판에 18 트리플 들어가면서 영역 챙긴 최성현 선수고요. 그거 저지하러 조경원 선수가 가봅니다. 네, 확실하게 막아줘 싱글. 네. 네. 막을 땐 확실하게. 뭐 지금은 세 발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뭐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막았다는 데 이의를 두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우 좀 자탄이 조금씩 많이 나네요. 네. 네. 자. 아, 네. 좋습니다. 그래도 쉽게. 상대한테 나는 쉬운 상대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고 어려운 상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또 순식간에 지워내고요. 오, 점수 안 가고 바로 16 갔나요? 16? 오. 아 이러면 아직, 네 아직 몰라요. 네. 이게 3레그라서 네, 5레그에 뭐 2레그 앞서고 있었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점수를 한번 확실히 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네요. 최종현 선수는 여기서, 자,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6 하면 아, 자 지우러 갈 수 있습니다. 19 와! 더블로 지원해낸 최성현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최성현 선수가 조경원 선수가 준 찬스를 확실하게 잡았네요. 자, 아주 좋았죠 이번 거는. 아, 조경원. 포마크로는 아. 점수 네. 네 오버하지 못하고요. 네 세븐으로 자 점수 오버한 상태로 경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오, 15 지우나요? 아, 아 싱글 하나 더 아, 점수로 세븐입니다. 253-193. 네, 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 라운드 더 보는 거 괜찮았고요. 아, 조경원, 조경원 선수는 꼬마크로는 네 동점인 상황인데 아! 아 못 지웠어요. 아 아쉽네요. 네. 자 이러면 치우고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확실하게 지워주고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네, 실수만 안 나오면 됩니다. 확실하게 싱글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경원 선수는 불? 뭐 지우고 불 싸움을 가도 좋고요. 네. 뭐 불 디블 두 개 들어간다면은 지우겠지만은 자, 과연 자, 선택 볼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불을 가야죠. 디블 노리면서 아! 이것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싱그로 맞으면서 불 챙겨가지 못했고요. 네, 아, 16을 확실히 맞고 내 네, 압박을 최성현 선수한테 한번 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 더블 불 쏘네요. 야! 더블 불 두 개로. 네, 자 일단 두 번째 세트의 크리켓은 최성현 선수가 챙겨가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카운트업 기대됩니다. 네. 네. 아 조경호 선수 마지막에 네, 네, 조금 여유 있게 네. 네, 16, 15 뭐 이렇게 노려본 것 같은데 확실히 거기서 점수로 한 번 더 도망을 갔다면 2대 0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이제 디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디딜이라 하면 선후공을 결정하는 네, 그런 수단이고요. 오늘 아까 전 경기에서는 선공이 네, 카운터에 유리했었는데 네. 자 조경원 선수의 선택은
후공일지 선공일지? 후공을 할까요? 후공을 아무래도 네 많이 네. 선택을 하겠죠. 후공 인가요? 이네요. 네. 네. 기다려주는 거 보니까 네 후공 선택했습니다. 네. 와, 네. 선수들의 어, 아련한 눈빛 조경원. 네. 네. 후공이네요. 연기 하나요? 네. 아, 1라운드부터 놓칠 수가 없죠. 네. 최성현 선수 불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워낙에 기본 실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불감 좋았어요. 마무리에서 네. 좀 아쉬웠을 뿐이지.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던 최성현 선수가 마무리 없는 이 카운트업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 확실히 조경원 베스트 네. 컨디션이 네. 아 이러면 더더욱 또 크리켓이 아쉽죠. 네, 네 최성현 선수는. 아, 여기서 쭉쭉 치고 나가면 다음 세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와, 찬스 왔습니다. 자, 이번에 불 헤드 두 번째 211점. 아, 아 17. 자, 그래도 불이라도.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점수는 역전을 했고, 네. 막 너무 한 발 한 발 안 들어간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 네. 다음 발에 더 집중을 해야죠. 네. 적어도 라운드 점수 자체를 오버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트트릭. 와, 네. 드디어. 네. 자, 이러면 조경원 선수도 여기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헤트트릭 해줘야죠. 자, 이제 일단. 실수 그만해야죠. 네. 오. 본인도 몸이. 깜짝 놀라면서 네. 네. 몸이 너무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네. 뭔가 본인이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뭐 팁을 계속 보고 있고, 네, 뭐. 자. 아 오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좀 노려야 되겠어요 최성현 선수. 그렇죠. 좀 더 집중해서 계속 최소 턴이라도 그렇죠. 네. 120점 440대 292. 자 여기서 얼마만큼 점수를 올려줄 수 있을지. 자 야, 헤트트릭이면 역전. 아. 네, 네 조경원 트레이드마크죠 뭐. 네. 막판은 네. 네. 날리면서. 네. 네. 역동적인 나트. 2점 차. 아 마지막에 날리면서 거리상에 2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좋습니다. 네, 나쁘지 조경원 않습니다. 선수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야구 선수. 예. 네. 손목이랑 뭐 그런 뭐 던지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죠. 네. 오. 아 두 선수 또 이렇게 약간 살짝 살짝 미스가 나면서 또 박빙이 되네요. 네. 네. 이전에 최민석 선수와 서병수 선수의 경기에는 네. 천점을 못 넣으면 졌었는데 네. 자, 이 두 선수 과연 어떤 야. 자, 최성현 선수 네. 해트트릭. 이러면 천점도 가능하죠. 조경호 선수가 더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해트트릭 해야 되는 사안인데 만들어 내네요, 조경원. 자, 7라운드네요. 아. 네. 와, 오늘 뭐 카운트업은 다 그냥 네, 천점까지 대박이네요. 네, 다 언저리 갑니다. 무조건 톤을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 자. 넣어야죠. 무조건 불. 자 만들어 냈고요. 자 조경원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자 불 가면 굉장히 유리하. 아, 아 14. 아 영역을 그리고 지금 가렸어요. 네 타겟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조경원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네 이 히트를 잘 쏘는데 좀 자신 있게 뭐였으면 갔을 텐데. 네 아예 안 보이는. 불로 가나요? 네. 히트를 잘 쏘니까 한번 갈까요? 가도 될 것 같은데. 와! 그거 안 보이는 와중에도. 이야. 자 이거를 힘으로 뚫었네요. 예 우겨 넣습니다. 네. 지금 엄청 위험한 게 거의 뭐 거기서 미스였으면은 7이나 3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오 자. 아! 이거 자. 불 하나만 쏴주면 네. 자. 자 마지막. 어? 몰라요 아직. 또 네. 어. 아, 조경원. 자, 이거. 지금 최성현 선수는 네. 패배를 예상하고 네. 박스핀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야, 오늘 컨디션이 진짜 네. 우리가 알던 그 당찬 조경원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트는 자, 결국에는 3레그까지 가면서 최성현 선수가 가져갔고요. 1대 1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돌입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좀 더 네. 팬이 있게 던지냐가 중요한데 아 조경원 선수가 좀 아쉽네요. 네 이 후공이 유리한 게 아니네요. 네, 네 카운트업이
보니까 네. 후공이 정말 오히려 더 부담을 많은 부담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일단 자 이제 저희의 그 기본 후공이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네네. 깨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네. 이론적으로는 후공이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부담감에 대한 거를 선수들이 많이 느끼네요. 네. 조경원 선수가 선으로 경기 네네 성공을 잡았습니다. 일단 네,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조경원 이제 뭐 아까 안 된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집중해야죠. 네. 시작은 아, 네. 이렇게 쏘는 선수인데 거기서 네 미스 세 발을 하는 바람에 아 자, 최성윤 선수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사실 집어넣었었거든요 핀을. 네. 그렇죠. 자, 이 정말 구사일생의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야죠. 네. 후회 없이 쏴야죠. 네. 네. 집에 갈 뻔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왔으니까. 네. 자 그리고 조경원 선수 입장에서도 다 잡은 거 놓치고 나면 사실 네. 약간 아. 기운이 빠지긴 빠지거든요. 자 네. 그치만 이 기운 빠지는 걸 다시 좀 끌어당겨야겠습니다. 네 막발 17 트리플 노린 건지 빠져서 밑으로 떨어진 건지 네. 자, 오. 좋아요. 집중합니다. 아, 네.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경원. 네. 최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 또 없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조경원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핫한이 나고 있어서 좀 네. 걱정이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성현 선수가 완전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할 수 있거든요. 지금 로우천 정도만 쏴줘도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해트트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마지막 한 발 네. 해트트릭입니다. 자, 조경원 선수는 여기서 하이톤의 하이톤 마무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2예요 심지어. 자 마지막 발 아 네. 아쉽네요. 본인도 답답하죠 지금. 네. 네. 사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거의 본인의 승기로 붙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 사실 2세트에서 그냥 거의 다 잡은 거를 지금 아, 101점 남기네요 최성현. 아, 퍼펙트 가나요? 외려 최성현 선수가 마음이 가벼워졌나 봅니다. 네. 네. 자, 아까 다트를 집어 넣었었다가 다시 네. 뺐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뭐 저도 사실 전판 자기가 본 지는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 아, 1불 가나요? 1불. 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6불이 있습니다. 오, 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도 이러면 마무리 신경 쓰이거든요. 네. 네. 다시 자, 마무리. 잠시 숨 고르기 하고요. 자, 16 트리플. 16 트리. 와! 최성현. 야, 계속해서 마무리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결국엔 마무리 완벽하게 해내면서 첫 번째 공이를 챙겨오는 최성현입니다. 네, 이러면 또 크리켓 또 최성현 선수 성공이거든요. 네. 야. 이게 기회가 아, 네. 네. 이게 관람객 분들이 있어서 장대가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미도 있고. 네, 저렇게 또 카메라를 향해서 리액션을 보내주시는 우리 다트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거 최성현 선수 초반에 밀고 나가면 조경원 선수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자, 최성현 선수 초반 잘해줬고요. 조경훈 선수는 지금 여기서 분발해야 카운트업을 갈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네. 자, 세븐. 네, 뭐 01 경기야 뭐 최성현 선수가 뭐 잘 쌌고 조경훈 선수가 좀 안 맞았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네. 자 지금부터는 한 발 한 발 굉장히 집중을 해야죠. 네, 집중하고 있는 최성현 선수고 19 봅니다. 와. 근데 지원하지 못했어요. 자. 조경훈 선수한테 다시 한번 왔습니다. 자 트리플 트리플 20 봅니다. 20 시원해요. 나인. 자 조경훈 선수 무조건 이번 크리켓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최성희 선수도 지금 샷이 자 상대가 이렇게 추격을 하면 아무리 마음을 놓는다고 해도 자 쉽지는 네, 아. 않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요. 아쉽습니다. 네. 네. 자, 만약 여기서 조경원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오늘 사실 불감은 좀 최성현 선수가 훨씬 네 좋았던 것 같기 때문에. 자,
카운터에 간다고 하면은 최성현 선수가 조금 네, 유리하죠. 심적으로 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경원 선수는 지금 이전 라운드 이전 카운터에서 후공이었는데도 졌거든요. 네. 자, 이제 17 봅니다. 최성현. 자, 챙겼고요. 아! 까지. 자, 세븐. 자, 실수는 그렇죠. 한 번으로 족합니다. 네. 지우고 가나요?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지우고 16, 15까지 갑니다. 와! 에인마크. 그렇죠. 아까 2세트에도 이런 걸 노린 것 같은데 네. 실수라는 바람에 네. 쉽게 갈 수 있는 거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조경원은. 그렇죠. 이제 남은 영역은 불. 저 최성현 선수 여기서 조금 네, 불 그냥 감 살린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네. 막판에 디블까지 네. 점수 오버됩니다. 지금 다행히 영역이 네 개가 있어서 불로 네 그렇죠. 불을 먼저 막아도 지우고. 됩니다. 네. 어? 네. 자, 일단 네. 포인트 역전했고요. 아, 네. 네. 포인트 맞았네요. 네. 네. 아, 잘 네. 끝냈습니다. 자, 아. 일단 크리켓은 조경원 선수가 챙겨 갔고요. 마지막 카운터업에서 역시나 4강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국엔 야.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세 번째 세트까지 가서 마지막 카운터업으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근데 불감이 사실 조금 안 좋은 조경원. 네. 자. 약간 본인도 뭔가 석연찮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일단 자. 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반에 네 불은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쌌던 최성현 선수 똑같이 쌌나요? 조경원 선수가 한 칸 앞선 것 같은데. 아 네. 네. 자 성공 후공. 네 오늘 성공이 지금 아 후공을 후공이네요. 하네요. 네 후공. 네. 네. 성공이 지금 100%였는데. 자. 근데 호기롭게 저 성공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그 작전이 안 먹히면 어떡합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죠. 네. 지난주에 그 제시 선수가 카운터블 할 때 성공을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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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졌죠. 자. 자, 떨리는 운명의 카운터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의 승자가 4강 진출을 아~ 찍어내는데요. 최성현 선수 해트트릭으로 네. 시작입니다. 불감이 좋아요. 불감이 진짜. 조경원 아 네. 네. 지금 조경원 선수는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포인트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V 될 수도 있고요. 배럴이 될 수도 있고. 오. 20 실수를 안 하는 게 포인트죠. 카운터업은. 오. 이거는 조금 클 것 네. 같은데요. 네. 불 예, 안 보여서 자리를 잠깐 바꿔봤던 것 같은데 아, 아쉽네요. 예. 여기서 채졌어요. 자, 이러면 조경원 선수가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 근데 불에서도 너무 밑에만 네. 계속 막고 있는 조경원 선수입니다. 네. 네 충분히 핫한 호로도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최성현 선수는 2라운드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자, 뭐 점수 차이 많이 안 나니까 네. 아. 오. 그렇죠. 일단 무조건 네, 톤은 쏴주고 가야죠. 네. 네. 111점, 자 347점이고요. 조경원 선수. 자 여기서 해트트릭 나오면 게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와. 드린 더 블랙. 야 지금 어워드를 꺼버리긴 했는데. 네. 자 지금 사실 뭐 피닉스 아이가 나왔고 최성현 선수도 해트 가야죠. 아 막판에. 아쉽습니다. 아, 16 맞았어요. 여기서 조경원이 해트를 한 번 더 쏴준다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져요. 기웁니다. 네. 네. 자, 못 쏘나요? 야. 자, 막판에 2가 중간에 하나 네. 맞으면서 불 하나 싸움. 네. 조경원 선수는 이전 그 카운터업을 봐서라도 점수 자체가 거의 한 라운드 이상 네, 차이가 나야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네. 자, 613. 자, 여기서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네. 두 선수. 야, 해트트릭. 자, 이러면 점수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불 하나 차이로 앞서가는 조경원 선수예요. 네. 그래서 해트트릭을 계속 가준다면 오히려 최성현 선수가 뭐 심적 부담은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로우 톤만 해도 일단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야. 자, 살짝 이거 가렸는데 하나.
아,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영현, 아, 그 궤적을 가리는 바람에, 자, 최성현 선수 저를 찬스입니다 지금. 와, 여기서 헤트트릭 나오면. 자, 이거 찬스. 이야, 이게 맞았나요? 야, 아, 찬스였는데 20으로 자, 빠집니다. 자, 카운터 이렇게 떨리는 게임이었군요. 자, 여기서 이 찬스를 조경원이. 자, 두 번째 블랙을 찍어버려요. 네, 피닉사이가 다시 한번 네 연속으로 또 긴장을 자, 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 헤트트릭을 쏴놓고 네 뭐 조경원 선수가 무너지길 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최성현 선수는 아까도 네 아까 카운터에서도 그랬듯이 굳이 뭐 하이톤을 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노리네요. 오, 네. 아, 멋있습니다. 이걸 살리나요? 살리나요? 한 발 더! 야! 이걸 살립니다. 이야. 근데 와.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네. 뭔가 심적으로 조경원 선수 흔들 뿐이지 조경원 선수가 해트를 쏜다면 네 조경원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조경원. 와. 아 조경원 또 8라운드에 또 무너지네요. 야, 8라운드에서. 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자, 이로써 최성현 선수가 카운터업에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1 승리로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